하나, 둘, 셋. 오늘 우리가 찾은 곳은 서귀포의 대표적인 물놀이 명소 돈네코가 자리한 돈네코로입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그야말로 자연이 살아숨쉬는 곳인데요. 먼저 돈네코로가 끝나는 지점에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 고소 냄새. 와, 참기름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너무 고소해. 야, 제가 지금 여기 돈네코 계곡 근처에 맛집도 있고, 야, 볼거리도 많고 산책로도 굉장히 이쁘다고 해서 왔는데, 일단은 배가 고파가지고 간단하게 분식류로다가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 입구에 주문하는 게 있네요. 주문 좀 해볼까요? 리포터님. 네. 김밥 최대 몇 줄?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가 되면 우리 할머니가 직접 싸주셨거든요. 일단 10줄을 싸고 5줄은 소풍 가기 전에 5줄 아침에 먹고 소풍 가서 5줄 먹고 하루에 10줄을 먹는 거죠. 여전한 그때 그 시절의 식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김밥은 먹고 싶은 메뉴들을 고르고 골라 바로 주문 들어가는데요. 때마침 몰려든 손님들 주문에 사장님의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혼자서 김밥에 라면까지 주문한 음식들을 척척 만들어내시는데요. 사장님 손맛이 보통이 아니라서 돈네코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네요. 여기 장사가 엄청 잘 되던데 사장님, 주로 어떤 고객들이 많이 오십니까? 한라산 가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한라산 가시는 분. 또 근처에 골프장 있거든요. 아, 골프장. 골프장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아. 또 주말에 이제 육지에서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소문 듣고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야, 그러게 여기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네, 맞아요. 딱 로타리에 있는 정말 휴게소 같은. 1인 가게 운영 노하우는 바로 셀프 배식.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혼자 해도 힘들지 않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정겨운 가게고. 네. 그리고 정말 정겨운, 오래간만에 어릴 적 생각하면서 먹던 그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해주던 그런 분식집. 네. 그 맛있는 그 라면. 자, 정겨운 추억의 맛 속으로 지금 당장 빠져볼까요? 정성 가득한 김밥과 무채와 콩나물이 들어간 시원하고 칼칼한 라면의 환상 궁합입니다. 너무 배고파. 너무 기다렸어. 라면, 분식 느낌. 콩나물과 면발을 한 입에 후루룩.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쫄깃한 면발이 정말 맛있게 기가 막힌다. 이상하게 분식집 가서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단 말이야. 양도 많은 것 같고. 라면의 콩나물은 그야말로 신의 한수. 국물로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고 김밥 두 알 한 입에 써볼게요. 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라면 국물에 김밥 찍먹. 사실 어떻게 먹든 다 맛있죠. 와, 김밥 맛 때문에 밥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안에 속재료가 가득이야. 그리고 국물 들어. 라면에 화룡점정 구운 계란을 넣어주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라면에 깊이를 더해준답니다. 리포터님. 네. 조금 아쉬우시죠? 아쉽긴 하죠. 여기요. 아, 그렇지. 라면에 또 밥을 안 말면 안 되지.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말아야지. 단무지보다 김치를 싹, 시원한 김치를 탁 올려가지고. 아, 국물을 싹 얹어. 그치? 라면이 좀 있어야 돼. 역시 아름맛이 무서운 법. 자꾸 들어가는 게 멈출 수 없더라고요. 한 줄 평할게요. 서귀포 돈네코 계곡에는 오며 가며 들릴 수 있는 편안한 사랑방 같은 분식집이 있다.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떠나볼까요? 오늘의 피서지는 돈네코 유원지의 원앙폭포. 입구에 다다랐을 즈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제주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도 영향권에 접어든 건데요.
원앙 폭포에 출입이 통제되면서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 돼버린 거죠. 아유, 삼촌, 나 이거 지금 돈 내고 계곡 가야 되는데. 아, 예. 오늘 그 태풍 그 경보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아, 예, 다음 기회에 한번 오시고. 그래도 좀 물을 돌아가십시오. 아, 좀 물이라 발이라도 담그. 그거 안 됩니다. 아, 이대로 집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아, 이게 이거 참 날씨가 왜 이래 날씨가. 아, 원래 정말 이게 계곡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야. 태풍이 와요. 너무 위험하다고 오늘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아쉽지만 이렇게 그 제 어릴 적의 그 추억을 되살려서 여기 야영장, 여기 또 산책길도 굉장히 좋거든요.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은 바로 이곳. 계곡의 멋진 풍경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기대했는데요.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는 돈내코.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기 돈내코에 오니까 아, 예전 학창 시절 생각이 파랑파랑하게 떠오릅니다. 아, 예전에 이렇게 정규생의 수련회를 쫙 와가지고 텐트 치고 1박 2일 했던 기억. 제가 또 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제가 옆에 쫙 자주 하면서 나를 따르나 했던 그 기억.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텐트 딱 들고 짊어 메고 와가지고 1박 2일 동안 놀면서 계곡에서 다이빙도 하고 수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시원한 수박. 내 친구들 어디서 많이 다 결혼하고 잘 살고 있지. 아, 보고 싶어 친구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계곡 물놀이 대신 야영장 숲을 산책했는데요. 촉촉하게 물놀은 숲을 걷다 보니 그 자체로도 힐링이었답니다. 아, 계곡에는 못 들어갔지만 맛있게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하나 더 챙겨왔지롱. 이게 여유지 뭐. 이렇게 조용한 데서 새소리, 매미소리 들으면서. 조금 부족했어요. 사랑해요. 리포터님, 그네 뽑힐 것 같아요. 나와, 나와, 빨리. 좀 불안하긴 하다. 우리 아이들이 따야 되는데 양보할게요. 이번에는 예쁜 정원이 있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 날씨가 우중충해가지고 제가 돈 내고 계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태풍이 북상 중이야.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좀 기분을 좀 업텐션 시키려고 빙수 먹으러 왔죠. 어떤 빙수? 제주 애플망고 빙수. 애플망고. 상큼하고 달콤한 열대과일 애플망고. 부드러운 우유 얼음을 눈꽃처럼 갈아서 접시에 따라 망고를 한가득 올려주는데요. 짜잔! 애플망고 빙수 완성! 비주얼이 좀 약간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애플망고 빙수를 보면 뭔가 위로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뭔가 아보카도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큐브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잔뜩 쌓아놓은 데도 있고 한데 뭔가 제주도에 이게 돌담을 쌓아놓은 것 같이 이거 또 한라산이 이렇게 다 우뚝 있는 것 같이 그런 모양인데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 사장님의 애플망고 빙수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제주 애플망고 빙수는 망고 하나하나마다 브릭스를 다 체크하고 와요. 그래서 당도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중간 상인 없이 이제 농부가 직접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전혀 냉동 없이 생과일만 가지고 적절하게 두껍게 썰어서 이 우유 맛과 너무 잘 어울리게끔 입에 들어갔을 때 그 상큼한 향기가 온전히 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도톰해. 그 뭔가 뭐 씹는 맛도 있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 뭔가 풍미를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잘라본 것 같은데 뭐 망고 맛부터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드셔보세요. 귀하다는 애플 망고 빙수. 역시 달콤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달아. 저는 애플망고 빙수, 애플망고를 먹을 때마다 뭔가 굉장히 맛있는 좀 식감 있는 홍시 먹는 듯한 느낌이 좀 난다고 좀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이게 또 약간 식감도 있네. 너무 싹 녹아버리지도 않아. 그런데 또 특징이 또 있는 게 팥이 있어요. 제일 좋은 팥으로 매일 남편이 이걸 또 삶고. 아니 그 옆에 그 마트에서 그 사온 그 깡통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그거 아니고? 전혀 그 깡통하고는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서. 실례를 했어요. 팥과 함께 먹어보도록 할게요. 팥을.
그렇게 드시면 너무 좋아요. 별로 안 예쁘지만. 어떠세요? 아, 그 말이 맞네. 이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이 애플 망고에다가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부드러운 이 우유 빙수가 딱 섞이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팥 앙금이 이렇게 싹 먹어주니까 야, 독특하다. 아우, 또 해장국 돼버렸네. 죄송해요. 우아하게 먹어야 되는데. 기분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우울하고 당이 좀 필요했는데 눈이 번쩍 뜨이잖아. 망고 빙수 덕분에 입 포강 좀 했네요. 자, 사장님, 휴가는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는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가 휴가지네요. 네. 아, 그러면 여기 이 동네가 또 유명한 휴가를 즐길 만한 그곳이 있잖아요. 네, 돈네코 말씀하시는 거죠? 돈네코 계곡, 네. 시원한 풍덩, 수박. 비록 계곡물에 바른 못담 같지만 야영과 수련의 장소로도 기억되는 시원한 휴가지 돈네코. 여러분도 이 길을 따라 자연을 즐겨보세요.